해외 입국자 등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이 변이에 감염된 환자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지표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 거리 두기는 2주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2명은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미국과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부산으로 와 입국 1일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해 부산에서 처음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환자의 가족 한 명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22일 날 독일에서 입국하신 분은 교통편 접촉자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7분 있으시고 일상 접촉자가 19분 있으십니다. 부산은 오전 0시 기준 255명, 오후에도 255명이 추가 확진돼 닷새 연속 200명대 하루 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가 50명에 달하고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80%를 넘고 있어 거리 두기는 2주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이를 고려한 새로운 거리 두기 계획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델타 변이보다도 2~3배의 전파력이 높은 반면에 위중증률은 다소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한 달간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거리 두기 연장 여부와 업종별 세부 방역 조치 등은 내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